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보스 와자크래프트 부스터 BP1W를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촬영 전에 이 여름에 목 가기가 좀 있어서 뭐 네. 좀 목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저께까지 좀 골골대다가 오늘 많이 좋아져서 다행히 촬영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이 감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눈 주변에 뭔가 뾰루지가 자꾸 나가요. 가뜩이나 이 험상궂은 얼굴인데 눈이 이렇게 부으니까 약간 이 복싱 선수 같은 경기를 뛰고 온 듯한 느낌의 지금 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리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명기 C1과 스페이스 에코 RE201은 각각 독창성 넘치는 이펙트로 주목받았지만, 기타톤의 독특한 개성과 바디감, 풍부함을 즉각적으로 더하는 가변 프리앰프로도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스 BP1W는 전설적인 명기의 프리앰프 사운드를 한 대로 담은 풀 아날로그 설계의 컴팩트 페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 이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 RE, 내추럴, C 세 가지 프리앰프 모드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전에도 이 풀톤에서 제작됐던 슈퍼트랩 같은 경우도 믹스 노브를 완전히 끄고 그 특유의 톤을 가진 프리앰프 부스트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EP1 에코플렉스 같은 제품들 EP1에서 프리브를 따로 이렇게 떼다가 만든 이펙터들도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 C1 유명하죠. 그죠. C1의 프리앰프도 유명했고 이 스페이스 에코의 프리앰프도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특유의 이 질감을 가진 부스트를 세 가지를 하나의 페달에 담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모드 스위치 RE, 내추럴, C 세 가지 프리앰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추럴로 스위치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내추럴 모드. 굉장히 투명하고 네네. 깨끗한 느낌의 부스트 사운드. RE 모드로 가볼게요. 네. 조금 더 거칠죠? 네. 좋습니다. 은총 씨 말대로 좀 더 거칠고
중음역대와 저음역대가 조금 더 올라온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의 부스팅 사운드. 다음은 CE 모드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셋 다 되게 좋거든요. 네. 일단 셋 다 너무 좋은데 저는 이 마지막 이 네. C 모드가 네.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런 톤도 쉽게 낼 수 있고 네. 이런 뭔가 지금 보면은 모드가 내추럴 모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말 깨끗하게 올라오는 거고 아리 모드는 묵직하고 되게 펀칭감 있고 요 네. 같은 경우는 이제 C 모드 같은 경우는 바삭하고 이제 크리스피한 맛이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좀 빠스러지는 맛은 있지만 네. 아리모드 같은 경우는 좀 묵직한 느낌이죠 확실히. 그래서 아무래도 아리모드는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밴드 사운드에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C모드는 둘 다 잘 어울리는데 네. 조금 더 이제 정리돼서 우리가 이런 클린 톤을 잘 써야 될 때 올라오는 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은 얘도 한번 게인을 한번 올려보면은 어떤 소리가 날지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이건. 그러면 C 모드에서 게인을 높여볼게요. 볼륨을 네.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아리 모드에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빡빡하네요. 이 보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따가 한 주평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정말로 이 시스템화가 잘 돼 있는 브랜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펙터를 생산을 하면서 같은 사이즈의 이 케이스에다 항상 담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퍼즐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정말 미세한 조각조각 연주자들이 원하는 그죠. 정말 조각조각을 정말 잘 만들어낸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그거를 배분을 잘 해가지고 진짜 연주자들이 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이펙터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골치가 아프겠지만 연주자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차를 고를 때 다양한 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다양한 트림이 있는데 매력적인 트림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다양한 트림이 구매하는 이 운전자를 고민하게 만들지 그죠. 선택의 폭을 넓혀주진 않거든요. 근데 보스의 모든 제품들은 정말 연주자가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구매할 수 있도록 정말 세분화를 잘 시켜놨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네.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드라이브 페달에 물렸을 때 부스터 게인을 좀 줄일까요? 네. 일단 시계 주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 보스가 늘 잘 만듭니다. 잘 만들고 특히나 이제 보스 안에서 이제 와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커스텀샵이죠, 그러니까 네. 보스 안에 있는 커스텀샵인데 그 몇몇 모델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모델들 뭐 여러 가지들 있지만 와 그 중에서도 좀 특출나다. 특출나다. 왜냐하면은 와자크래프트 보스 제품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 무조건적으로 믿고 가는 몇몇 그 페달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외에는 역시나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클래식 페달로 기반을 두다 보니까 현대 페달과 비교했을 때 좀 만지기 까다롭다. 뭐 이게 재밌는 게 보스라는 페달이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뭔가 입문용 페달처럼 많이 들어갔었는데 네. 생각보다 또 만지기 어려워서 사용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지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부티크 페달들에서는 모든 전 구간이 스윗스팟이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법칙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초보자가 됐던 이제 숙련자가 됐던 간에 굉장히 양질의 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지금 BP1W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작동법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네. 전 구간 때 스윗스팟이고 그리고 이제 뭐 페달 친화력도 당연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프리다 보니까 앞단에 두든 네. 뒷단에 두든 그리고 지금 CRE 모드 이외에도 그냥 내추럴 부스트도 가능하니까 가장 뒷단에 둬서 볼륨감만 줘서 땡겨올 수도 있고 네. 앞단에 뒀을 때 제가 뭐 그 이제 내가 톤 자체를 굉장히 아까 이제 C 모드에서 이제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팝적인 사운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되게 거친 사운드부터 여러 가지 톤을 지금 포용이 가능하니까 지금 이거는 뭐 완전 올라운드 그렇죠. 그 누가 써도 잘 쓸 수 있고 뭐 스트랫 뭐 레스폴 뭐 슈퍼 스트랫 아무것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씨 먼저 와자크래프트 부스터 프리앰프 BP1W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주평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필요한 프리앰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두도 지금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배치를 잘한 것 같고
그 여러분들이 쓰기에 굉장히 편하게 다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한 주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체계화된 브랜드 보스. 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로 연주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완전 완벽하게 체계화된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BP1W를 만나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보스의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